어디서? 가을 남자. 가을 남자. 남친루. 저요? 가을에 하고 싶은 데이트. 응. 글램핑. 피크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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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차. 아. 까마귀 어디 있어? 아니 까마귀 진짜 크더라. 우리 잘 생각하고 봐야 돼. 어. 어디 내려오면 돌아가야 돼. 자, 가보자. 가보자고. 그쪽 근데 그쪽에도 앉아서 먹을 데 있나? 저기 아마 그 절 계신 분한테 한번 받아줄 거야. 왜 놀렸어? 에이! 많이 놀렸네. 손 많이 가는 사람은 새우깡이라는데. 새우깡 민영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고. 말이 안 되겠다. 어떻게 닦을 걸 가져올 걸? 그니까. 현장. 또 오디오 본다고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건을 하나 만들어주고 막. 새우깡 컨셉이에요. 근데 똑부러집니다. 대답.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 카메라에 담길진 모르겠지만. 우와, 이거 찍을. 꽃. 무슨 꽃인지 모를 보랏꽃.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아무도 없어. 그니까. 나 그리고 이런 약간 자박자박식이 너무 좋아요. ASM. 오늘은 낙엽길만 걷던데. 돌길을 제일 많이. 대왕강아지. 대왕이다. 어디? 어머. 어머. 귀여워. 진짜 귀여워. 동상 같아. 일로 와 볼래? 엄청난 대치. 와, 진짜 대박. 색감이 장난 없습니다. 와, 진짜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안녕 멍멍아. 안녕. 여름과 겨울과 가을이 공존하는 곳. 뭐해? 야, 너 다 됐니? 어이구, 어이구, 난리 났네. 새우깡 민영이와 엄마 진원이. 사생활 보호 필름에는 진짜 안 보여. 뭐야, 본인도 못 보는 그런 필름이야. 옹기종기. 통과 제리. 단풍이 너무 규칙적으로 생겨서 가짜 같아요. 보세요. 뭐 같이 앉아. 같이 앉아. 아, 뭐라 했어. 같이 뭐 아주 위아래로 그냥. 아니, 무슨 소리야. 죽는 한 방. 자, 트릭 시작. 짠. 짠. 어, 우리 그거 이따가 그거 찍자. 여기서 낙엽가는 맞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요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 진짜 못 믿는 눈치긴 한데 제일 최근에 읽은 독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 먹는 여울. 초딩 권장도서 아니었냐. 자전거 도둑 막 이런 거 아세요? 자전거 도둑. 자전거도 그렇고. 응? 몰라? 이건 또 지역마다 또 다른다. 뭐 있어 이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 그것도 애기들. 그래. 또 뭐 있어? 아니야, 진짜. 책을 안 읽는 걸로. 책과 별로 친하진 않은 거. 철학 책 좋아해. 진짜? 안 어울리게. 난 읽어도 소설. 소설 제일 소설. 요새 활동적인 게 좋아.
응. 딱 요맘때 나가는 게 싫어. 그냥 이제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라서. 배드민턴. 배드민턴 재밌지. 자전거 타. 아,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는데 진짜 이렇게 그 이거 뭐야 방향 전환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 앞에 지나가면 그러니까 잘 타는데 방향 전환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타다가 사람 딱 웃으면 멈췄다가 사람 지나가면 다시 타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이게 이게 흔들리면 불안한 거야. 직진만 가능한. 그걸 꼴 잘 탄다고 하나 보다. 커브 돌 때는 자전거 자기가 돌려가지고. 그럼 그거는 그냥 탄다. 잘 탄다고 해야 돼. 탄다. 탈 줄 안다. 페달 돌릴 줄 안다 이거. 진짜 웃기다. 예술하는 거. 어? 가만히 있어. 소리야. 갔어? 초대 손님. 어디 갔어? 갔어? 와 근데 뒤에. 어. 뭔 소리야 이거. 뒷정리는 깔끔하게. 걷자. 낙엽길 걸으러 한국사 오세요.